9월이 코앞이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여전합니다.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창원의 밤 최저기온 26.1도, 양산은 25.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24도, 김해 25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22도, 진주 2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33도, 합천 34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